할렐루야.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인 만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서부터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기도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을 보십시다. 4절 어떻게 강조를 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강조를 했어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어떤 일들만 더듬어 기억해도 우라가 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을 텐데, 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도대체 인생의 걷는 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 말은 사실 그 모든 문맥이나 내용을 보면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확고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삶을 겪어가면서 돌아보면 정말 어떤 일은 도무지 인간으로서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이 분출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재차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이 말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어디서 쓰고 있어요? 이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거적대기 같은 거 걸쳐 그 뼛속으로 파고드는 지하의 추위를 견뎌가면서 자기들을 도와준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써요. 기뻐하라. 성도들이 그 글을 받아 읽을 때 감옥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정신이 좀 혼미해지셨나? 근데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첫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다.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모든 삶의 슬픔과 비애와 희노애락에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싸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싸움이다. 그럼 어느 삶이 더 확실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안개가 자욱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길 기뻐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뭐죠? 이 본문은 5절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관용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넓어서 너그러운 태도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도 썼더군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왜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관용의 의미는 사뭇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말은 너희 관용을 첫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 두 번째는 주께서 가깝다. 뭔가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주께서 가깝다. 모든 사람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거는 결론 부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그냥 조금 지나갑시다. 6절을 보십시다. 6절.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웃기는 게 이 글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글을 써놨네요. 제가 그냥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옥에도 갇히고 수고를 넘치게 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 맞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를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유명한 현장이죠. 바울이 선교 일생을 통해서 겪었던 정말 인간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생의 험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염려했네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기는 염려해놓고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했다는 염려와 오늘 빌립보서에서 옥중에 앉아 글을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는 같은 차원에서 다루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예요. 자, 우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염려라는 말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보통 어떤 갈래길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늘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염려가 발생을 하죠, 마음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본의는 이런 뜻입니다. 염려의 그 결과에 대한 승패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네가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네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아니, 내가 야, 이거 될까 말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첫 번째 항목이 뭐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뭘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주권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씨를 뿌려놓고 이게 꽃이 필까? 잘 자랄까? 염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염려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 부질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승패가 내 손에 있지 않으니까.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 전체에서는 낮은 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낮은 자. 늘 비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 자체가 뭐예요? 두 번째 자막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다. 기도는 결과에 대한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도는, 어제 우리 보았던 자막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도는 첫째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날 이 땅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여기 올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그 결과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뭐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될 일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일이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승패의 결과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고백이에요, 고백. 아, 주님이 하실 일이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다.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이제 나중에 괄호치기 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잘 외우세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잘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예, 세 번째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전체 이야기 중에 일맥상통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 성도나 인간은 결국 구원을 만들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비껴설 수 없는 조건이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이 돼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의미가 필요 없지만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을 구원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이라는 영역과 공간이라는 삶에서 그것을 익혀가고 만들어간다고요. 그 길에 선 우리들은 야고보서 공부 속에 배웠지만 그 지형과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항상 낮음과 부함 사이에서 우리가 티격태격 울고 불고 슬펐다 기뻤다 계곡에 빠졌다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요동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형태의 삶 속에 있으나 본질은 똑같아요. 어떤 이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인품도 좋고 애들도 다 잘 크고 정말 사기 캐릭터예요. 사기.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 때마다 쫓아다니고 교회 일도 잘하고 그런데 면접은 볼 때마다 떨어지고 잘 안 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게 왜 이렇죠? 인생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쪽은 하나님이 엄청 주셨는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 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저 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격도 고매하고 모든 상황이 안연한데 그 성도의 입술과 삶의 고백 속에는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고 토해내는 삶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또 이쪽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욥 같은 존재, 욥. 엎어지고 깨지고 늘 금가고 야, 내가 저 사람 환경에 있었다면 자빠져도 12번 자빠졌을 텐데 끄떡없어요. 아, 이 사람의 사는 삶의 힘의 근거가 있고 없고에 있지 않았구나. 즉 바울이 이 글을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바람 불고 폭풍을 치는 인생의 길, 가장 험한 길에서 잘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용.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다 걷어갔는데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이걸 영성의 신비라 그러는데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볼 때 저게 뭘까? 이게 신비함이 드러나야 돼요. 저 사람 사는 힘은 도대체 뭐야? 저 정도 됐는데도 끄떡없네.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하는 거라고요?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관용을.
관용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어떤 상황이 시받아져도 잘 버티고 서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의 사는 힘이 물량과 물질에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구나. 그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두 번째는 뭐가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문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뜻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다 만들어질 때 오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우리가 다 만들어질 때 오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기 담아진 의도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의 험로에 세워져서 태격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생의 주권이 있고 이 모든 결과를 그분이 만들어낸다는 사실 앞에 설 때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던 자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4장 1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설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드러나고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교.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DNA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길을 걷던 숨을 쉬던 밥을 하던 운전을 하던 늘 깊이 그 주님의 다가오시는 말씀과 내 기도가 기도가 말씀인지 말씀이 기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뒤엉켜져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관용이 제가 카드 하나를 오늘 다 발부해 드릴 테니까 이 카드를 다 갖고 돌아가시면서 하루 종일 그 카드를 마음대로 쓰세요. 새벽에 나온 분들만 드리는 카드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뭐죠?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카드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아무리 내 인생을 혼미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지라도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끝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위대한 삶의 반전과 역사의 반전을 예비하시는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라. 그런데 이미 이 부활은 누가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권고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카드만큼 무한대의 카드가 또 존재할까요? 오늘 전부 저문을 나설 때에는 이 약속의 카드를 붙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완성의 카드를 우리에게 각자 주셨사오니 우리가 걷는 생의 길에 죽든지 살든지 오늘 주신 세 가지 꼭지의 말처럼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부른 다음에 또 소리 내어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